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 네. 좋아요, 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강남하늘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아멘, 네. 이렇게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좀 남겨주셔서 우리 네. 소통을 같이 하면 좋겠다 했더니 남기시는군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죠. 이게 말씀드리는 대로 되니까 이게 방송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댓글 달아주시는데 네. 이렇게 출석을 딱 표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들었다 이거죠. 네. 나 잘 듣고 있다. 또 몇 가지 저에게 또 힘이 되는 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오늘 몇 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좋네요. 가져왔습니다. 7과에 네. 아이디 주세상을 쓰시는 네. 우리 주세상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후회와 회개의 기로에서 나는 어디에서 있을까? 후회일까? 회개일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네. 7과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해 봤던 네. 문제인데 뭐 볼 것도 없이 교과방송 정말 열심히 잘 들으셨다. 그러네요. 그렇기에 쓰실 수 있는 댓글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또한 8과에서 곰돌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네. 우리께서 아멘입니다. 명단이 또 이런 감동을 주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명단에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에서 이미 아, 우리 방송을 정말 잘 들어주셨구나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도 너무 기쁘지만 무슨 진짜 깊은 댓글이 하나 네. 있었는데 이거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아이디가 이금옥 선생님이에요. 이금옥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출석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산타바바라로 놀러오세요. 제가 지금 여권이 만료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네. 아름다운 산타바바라로 가야 되는데 빨리 책임을 지시죠. 어떡할까요? 네, 제가 놀러오고 싶습니다. 산타바바라. LA에서 북쪽으로 네. 1시간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반 정도 네. 가면 아마 있을 네. 것 같은데 아, 산타바바라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주신다는 거겠죠? 가면? 네. 저희가 갈 비행기 표가 어떻게 구하지? 약간 네. 네. 별풍선이라도 있으면 좋겠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네. 약간 멀리서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또 이, 예,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 이렇게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더 많은 소통도 하면서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랑도 싹 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과 10과 여호와를 네. 경배함이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함.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제 봉헌식을 네. 하게 됩니다. 성벽 봉헌식. 네. 뭐 의미가 있었죠. 네. 성벽을 딱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것이니까. 봉헌식 하면 뭐 해야 될까요? 목사님, 봉헌식 뭐 우리도 요새 봉헌식 하니까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전을 봉헌했다. 그 예배 가면 대부분 이렇게 수건을 그렇죠. 우선은 찍어 가지고 축 봉헌 네.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죠. 수건 준비도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떡도 좀 나눠 주잖아요. 기쁜 날이니까. 예. 네. 떡하고 이렇게 뭐 과일 몇 개 또 이렇게 두유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싸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뭘 가장 먼저 준비했을까요? 과연 수건을 맞췄을까? 아니면 떡을 맞췄을까? 궁금하네요. 네. 뭘 가장 먼저 했나요? 느헤미야 12장 27절로 네.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하고 무얼 했나 보면은 각처에서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이 레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찬양. 찬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던 제일 거죠. 제일 먼저 찬양부터 확인했네요. 네. 찬양부터 가능하게 했고. 근데 이게 느헤미야의 성전 봉헌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의 역사에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왕 시절에는 그가 감독하는 정식 음악학교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성전에서 교대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로한 교사와 젊은 연습생들이 있었다. 일부는 악기 연주자였고 일부는 노래하는 자였으며 악기와 의복을 관리하는 자들도 있었다. 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왕립 음악 학교를 네. 왕의 직속으로 정식으로 예, 네. 이렇게 정말 왕립 음악 학교를 세워가지고 최고의 음악가들 양성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많은 재정과 아마 많은 에너지가 힘이 들어갔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왕립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좀 많은 사람을 배출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지요. 네. 그런 비용을 기꺼이 감내할 만큼 찬양은 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배에 찬양이 없는 것, 또 정말 예배에 음악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같으면 많은 거 투자했을 네. 거고 아마 다윗 같으면 대단한 번역을 이 예배의 가운데 음악의 풍성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찬양을 중요하게 다뤘는지를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앞세우고 간 것을 보면 알 수 네.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네. 가장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네.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앞서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전쟁 중인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뭐 찬양대가 앞서서 노래하고 찬송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뒤의 일들이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죠. 네. 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네요.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참 우리 교회 요새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메가리가 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 왜 이렇게 승리하는 얘기가 없는지. 네. 그냥 매일 죽겠다, 아유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네.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혹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찬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서게 했습니다. 그럴 때 강력했던 대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냥 서로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찬양이 있을 때는 그 적의 강력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삶에 더 많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연말이라 찬양대회들 다들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찬양대회 더 다 같이 많이 나가자 동료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합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음악하는 레위인부터 찾았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왕립 음악학교를 세워 음악가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삶에 더 많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봉헌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찬양하는 사람부터 찾았네요. 그리고 봉헌식을 위해서 또 뭘 준비했을까요? 오늘은 이제 봉헌식, 네.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기념 예배하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그 봉헌식에서 뭘 준비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12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 여기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치를 많이 몰랐던 것처럼 이 정결의 가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만났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뭘 했을까요? 뭐 다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가마니를 만들어서 물길을 돌렸나요?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요단강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만들거나 가마니를 이용해서 물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다리를 만들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가마니를 이용해서 물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를 가르고 정말 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된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적이 있다 일어나려면 정말 이 앞길에 답답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것들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게 있어야겠지만 정말 정결함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는 재정적으로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 재림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래도 가장 깨끗한 교단이라 이런 뭐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재정 문제가 뭐 생긴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풍문으로 좀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재림교회에선 도덕적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림교단 내 요즘에는 뭐 도덕적 문제가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대적의 강력함이 문제가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잃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연말 찬양 발표회도 있지만 이제 뭐가 있어요? 연말 기도주일이 끝난 교회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연말 기도주일을 시작하는 교회도 있겠습니다. 우리 가마니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 게 아니라 성결하게 되므로 정말 큰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정말 맛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봉헌식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들부터 찾았고 또 레위인과 백성, 그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아,
저희가 처음에 뭐 수건 맞추고 떡 맞추고 가지고 너무 너무 민망해지는데 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찬양대가 등장하는 아, 장면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대가 등장하네요. 네, 이 모습이 참 네. 아름다운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화요일 소집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감사 찬양대가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성벽을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눠져서 행진을 했다. 한 그룹은 에스라가 앞에서 이끌었고 다른 그룹은 느헤미야가 뒤따랐다. 두 찬양대는 골짜기 문에서 다시 만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양쪽의 행진을 보조했다. 성전 안으로 입장한 두 찬양대는 서로를 마주보고 보고 섰다. 그것은 정말 훌륭하게 조직된 행진과 예배 의식이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네.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성벽을 돌면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또한 백성들이 들었을 네. 것이고 그러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성벽이 완공되기까지의 그 장면들이 떠올랐겠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또 다시 살아나고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찬양대가 출발하여 성벽을 쭉 서로 돈 후에 네. 다시 만나서 성전 네. 안으로 들어오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찬양대의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컸을까. 저희 교과 방송보다도 찬양이 네. 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빨리 끝내고 찬양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두 찬양대가 정말 성벽이 다 쌓여진 성벽을 돌면서 그 가정가정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이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네, 찬양대 모습을 가면서.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너무 경직돼서 노래 부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네요. 좀 어느 때인가 좀 특집으로 1찬양대가 이렇게 좀 쭉 한번 돌고 2찬양대가 좀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게 앞에서 네. 노래를 좀 하고 이런 찬양을 하면 어떨까 느헤미야 시대처럼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또 저 유 목사가 너무 좀 이상한 목사 아니냐 네. 뭐 신신학을 공부하는 너무 평범하다는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뭐 돌아다니지는 못할 망정 돌아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이 성벽 건축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순간순간 고비고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의 삶에서도 더 많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벽 재건을 한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또 백성들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에 두 찬양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네, 돌면서 합동 찬양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죠. 찬양과 정결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 보시죠.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 멀리까지 들리도록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 종교들에서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것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올림픽에서 양궁을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 얼마나 그렇죠. 잘합니까? 네. 활을 딱 쏘면 엑스텐 네. 해서 10점을 딱딱 맞히는 거예요. 어떤 네. 때는 더 좋은 가운데 맞춰가지고 그렇죠. 카메라를 막 깨기도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게 우리 선수들이 그 긴장한 가운데서도 긴장을 떨치고 탁 해서 엑스텐 10점을 딱 쏘면 관중석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궁 선수 중에 불교 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응원을 오신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기뻐도 이 기뻐하면 안 되고 또 슬퍼도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면 안 되죠. 왜냐면 네. 무념무상 네. 또 세속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속에 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평안함을 유지하시는 세속과 관계없이 그런 분들이신데 한국 선수들이 탁 해서 긴장을 떨치고 10점을 딱 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 좀 법력이 수도가 약한 이 젊은 이 스님들이 참지를 못하고 와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오신 큰 스님이 계신 거예요. 큰 스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스님은 참으셨을 것 같은데요. 크게 웃지도 못하시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 웃지도 그렇다고 뭐 또 안 웃는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제가 그 표정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색한 표정. 네. 제대로 웃지도 않는 그 근엄한 표정이 그런데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것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표정이 그 웃지도 않는 좀 뭐 근엄한 그 큰 스님 표정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표정 보면 너무 근엄해서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마 교인들 등살에 시달려서 그런지 이 고행과 수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 표정이 목사님 얼굴에 있는 것입니다. 하도 근엄해가지고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장님들도 그러세요. 이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 큰 스님 얼굴이 장로님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봉헌식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저는 이 복음서를 그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수로 바울은 로마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죄수로 잡혀간 이 바울이 복음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복음화시켰을까요? 사도행적 4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그의 능력과 유용성이 단절되고 모든 형세로 보아 그가 최소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그가 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 밭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들을 걷어들였다. 바울에게는 인내가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조금 용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인내와 용기 우리에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바울에게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그래요? 인내와 용기와 더불어 명랑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 시켰다 그러죠. 이 명랑함이 뭐죠? 한자를 보니까 밝을 명에 밝을 랑이더라고요. 바울에게는 밝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그는 밝았기에 그 밝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회심을 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명랑이 아니라 침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명랑함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달리고 지치니까 이 표정 자체가 좀 어두워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표정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네. 뭐 좀 우리가
더 밝은 표정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엄숙함, 경외함과 더불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느헤미야 12장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 멀리까지 들리는 이 즐거움. 아마 진짜 우리의 즐거움이 멀리까지 전달된다면 궁금해서라도 와볼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좋아서 저러지? 네. 예.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저희가 지난 교과서에 살폈죠.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니라. 더 많이 기뻐함으로 더 큰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하는 봉헌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봉헌식을 준비할 때 저희처럼 수건 축봉헌이 아니라 네. 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찬양하는 사람부터 찾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도 찬양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봉헌식 전에 자신과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일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결함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봉헌식에 그 예루살렘 성을 도는 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도 살펴보았고요. 또한 기쁨이 충만한 봉헌식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찬양과 기쁨이 더욱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